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, 1분 미만입니다.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영상을 시작한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. 그동안은 최대한 영상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이런 평범한 인사말도 지금에서야 드리게 되네요. 오늘은 사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일단 이건데요. 저도 드디어 이 골드 버튼이란 걸 받았습니다.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. 왜냐면 저는 처음 유튜브라는 걸 시작할 때 구독자 몇만 명, 몇십만 명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. 예전에 실버 버튼 받았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영상 딱 100개만 꾸준히 올려보자.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매 영상마다 구독해달라는 그 흔한 부탁도 안 드린 이유가 사실 이건데요.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자체가 저도 한 명의 유튜브 시청자로서 정보 하나 찾자고 서론부터 시작해서 8분, 10분을 일부러 넘기는 영상들에 지쳤었거든요. 뭐 중간 광고 넣으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핵심만 짧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보자. 딱 이거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작년 말쯤 제가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보잘것없는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1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. 덕분에 이렇게 신기 한 것도 다 받아보네요.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덕분에 올 초부터는 기업체나 기관에서 강의나 컨설팅 제안도 많이 들어왔는데요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, 크리에이터라는 업에 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보람찬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부담감이 없진 않았나봐요. 아무래도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 컨텐츠와 퀄리티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은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좀 덜 자고 더 작업해가면서 밀어붙일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여러 고민을 하게 됐고 채널을 더 오래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멤버십 기능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 채널에도 드디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생겼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나중에는 여기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가벼운 일상적인 영상으로도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평소에 여러 유익한 제보도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는데요. 제가 매번 모든 댓글을 다 확인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땐 제 채널 오른쪽 끝에 보면 정보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. 여기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모두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근데 오늘은 정말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영상이었는데요. 심지어 1분도 한참 넘어가 버려. 대신 다음 영상부터는 항상 그래왔듯 대단한 정보는 아닐지라도 이 슬로건처럼 핵심만 빠르게 그리고 우리 일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